요즘 내가 살찐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되게 작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나 흑인 맞는다 이렇게 하는 게 발음이 좋네. 영어 언제 배웠어요? Hi guys. Today I'm hanging out with someone whom I recently connected with. This is my first time meeting her in person, but we talked on the phone before. She's a Korean lady who is married to an American man and just recently had a baby. I'm here to meet Jaehee. She's a YouTuber. Oh, I think she's right there. Jaehee! 춥죠? 완전 무장하고 왔는데요, 언니? 지금 사랑하고 왔어? 네! 우리 둘 다 분홍색이네? 응, 핑크핑크네.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맞췄어. 언니, 뭐 먹을까요, 우리? 그래요. 응. 배고프다. 잠바는 입고 왔어? 네, 위에 있어요. 오케이. 잘 찌르는 예쁘게 하고 있네. 샌드위치. 아주 그냥 몸이 다 돌아왔네? 어? 언니, 둘째 남이도 달라져요. 첫째니까 그런 거지. 언니는 맛있겠다. ABC 주스고 저는 토마토 주스. 아까 커피 마시다가 간 거. 조금 있다가 또 토마토 주스 시켜야지. 토마토 주스 좋아하거든. 아 진짜? 엄마가 어릴 때 토마토 주스 많이 만들어줬어요. 저도. 진짜? 아침에 한 공복에 먹으라고. 맞아. 이거를 언니 이거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찍어요? 난 그냥 그러게 나도 그런 거 하나 사야겠다. 하나 더 가져올 걸. 아니, 물어볼 걸 그랬나 보다. 근데 뭐 내가 그런 거 안 가져올 거라고 상상 못 했겠지. 못 했죠. 설마. 몇십 명의 유튜버가 그런 것도 없겠어. 물어보면 아예 오지랖이 생각. 아니 이게 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짠하자. 짠. 우리의 그 첫 만남. 첫 만남이죠. 첫 만남인데 첫 만남 같지 않아요? 그치. 우리가 3시간 수다에 떨었나 근데. 언니가 스타트 좀 해주세요. 전 아직 초보라. 선배가 선배입니다. 그냥 아무 얘기를 하자. 아무 얘기를 해요? 인사 할까요? 인사? 그래 인사.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제이라고 하고요. 릴리 언니가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당장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를 제이가 찾아가지고 제이씨가 찾아서 너무 예뻐 정말. 너무 예뻐요. 또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공간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제시가 처음에 내 인스타그램에 인사를 했어요. 맞아, 댓글에 먼저. 댓글을 남겼는데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이라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지. 나는 왜냐면 그런 가족이 너무 예쁜 그런 이제 가족 이렇게 사진이면 누르고 싶어져.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예쁜 가족이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눌러봤는데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며칠 저렇게 지나가서 들어갔는데 영상이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리고 나는 또 하나가 너무 좋았던 게 자기를 사랑하라는 그 영상. 그걸 보고 약간 좀 감동을 먹었지. 이 여자 좀 찐이다. 찐이다. 그런 거 좋아하거든. 찐찐어. 제이한테 그래가지고 대답을 했나? 어떻게 했죠 내가? 댓글로 나눴나요? 아니면 메시지로 주셨어. 내가 메시지. 네, DM을 내가 넣었지. 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조금 그때 했죠. 그때 네. 임신 안 했을 때야. 안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 나한테 물어봤어. 막 임신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때는 내가 또 살이 좀 안 쪘을 때예요. 요즘 내가 살찐 이유가 내가 이 영상 올리기 전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내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오, 처음 듣는 얘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영상을 먼저 올릴지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앉아서 하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찐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너는 왜 이렇게 살이 안 쪘지?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랬지. 지금까지는 계속 크리스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서 지금 살 찐다. 근데 실은 너무 앉아서 공부만 하느라고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서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운전하고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언니가 유튜버로서 일을 하는 유튜버 직업이잖아요. 유튜버 하고 또 두 딸이 엄마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대단한 거 생각하는데 언니 어떻게 스케줄을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시간 좀 나면 빨리 공부도 하고 시간 나면 일하고 근데 이제 되돌아오면 한 이틀 정도는 공부를 무조건 이날은 이틀은 공부를 하겠다 그런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2, 3일 정도는 이때는 일만 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딱 그렇게 정해놓고 그다음에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런치 싸거든. 언니가 다 해줘요? 대단, 진짜 대단하다. 애들 학교 보내고 다시 돌아오면은 애들 이제 이것저것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즈 있잖아. 그거 데려다 주고 엄마가 돼서 뭐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전 아직 애기가 어리니까 유리하고 다솜이 나이가 될 쯤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쁠지. 지금쯤이 좀 제일 그래도 지금이? 애들이 좀 커서 자기네들이 앞가름 좀 할 수 있고 한 7살쯤부터는 지네들이 자기를 자기 스스로 찢기기를 시작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샤워를 한다고. 그것만 해도 어디? 그때부터 갑자기 되게 좋아. 뭐냐면 내가 애들 한 7살, 8살까지 씻겼다 그러면 다들 놀래. 너무 오랫동안 씻겼다. 네. 너무 오랫동안 씻겼다. 대부분은 대여섯 살 되면 그때부터 지네들이 씻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 애는 아니었어. 유리는 9살까지 내가 씻겼고 다솜이 7살까지. 우리가 2살 차 터울이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그렇게 이제 그만한 거야 내가. 근데 유리는 진짜로 계속 엄마가 씻겨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좋은가 봐.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받는 생각이 맞아. 그래서 그냥 그게 오랫동안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7살, 9살 때쯤에 내가 니네들 좀 씻어라 이제. 그래서 9년을 그치 누군가를 시키고 살았지. 이렇게 매일매일을 여자들인가 매일매일 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도 사람들 신생아 뭐 많이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난 그때 잘 몰라가지고 그때 매일 시켰어. 매일매일? 손목 괜찮아요 언니? 여기 손목이 왜 그거 물고 싶었어요? 언니가 어떻게 하다 유튜브 시작하게 됐는지. 왜냐면 10몇 년 되셨죠? 엄청 됐죠? 엄청 됐죠? 2008년부터 8년에 첫 비디오를 찍었던 거 2008년에 첫 8년인지 9년인지 진짜 오래됐네? 그때 당시면 거의 유튜브를 안 하시잖아요. 15년 정도 유튜브는 한국 사람이 유튜브란 존재를 몰랐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존재를 몰랐고 그때 2008년인가가 유튜브라는 웹사이트 자체가 생겨난 때 거야. 거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냥 뭐 아무도 모르는 채 그냥 누가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비디오를 올리는 그러니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어떻게 하셨어요? 유튜브란 존재 자체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외국 사람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핸드폰 그 당시 핸드폰 옛날에는 진짜 그 영상 몇 개 못 찍었어요. 뭔지 알겠다. 영상 한 10개 찍으면 핸드폰 이제 더 이상 저장 공간 없고 좀 그런 폴더폰이 있어요? 슬라이스 폴더폰이었을 거야. 하여튼 그래서 영상 한 10개 찍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그러면은 계속 올릴 수 있잖아. 그냥 생으로 그냥 올린 거예요? 그치 그치. 와. 생으로 그냥 올린 거야. 약간 이제 페이스북에 그냥 아무거나 올리는 거 그런 것처럼. 느낌처럼 그렇게 올린 거지. 그게 올렸는데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언니 영상 다 보러 갈 것 같은데 몇십 년 전이면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도 않고 또 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게 또 나의 그런 어떤 삶이니까. 그렇죠. 다 맞죠. 나 너무 맛있어 이거. 쭉쭉 들어가죠. 대박인데. 머리를 묶을까 풀까. 머리 예쁘다. 점점 빠지고 있어. 머리 잘라가지고 이뻐요 언니. 괜찮아? 이뻐요. 나 머리 엄청 길었잖아. 맞아. 여기 거의 저길이만 하지 않았어? 더 길었죠? 더 길었었나? 나 아예 엉덩이다. 그러면 제이씨는 어떻게 유튜브 시작한 거야? 저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가족이랑 거 떨어지고 제가 하던 일도 갑자기 안 하게 되고 미국이 탁 이렇게 저는 컨트리사이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큰 아파트 서울 대도시에 있다 거기 가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그 그리움이 막 갑자기 사무직에 오면서 조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보자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사실 그 소통뿐만이 아니고
그냥 내 인생의 다이어리 서브에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나의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논 얘기를 하게 된 거죠. 한국은 그 스탠더드가 있잖아요. 뷰티 스탠더드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하얀 피부에 날씬한 몸매, 큰 눈에 오똑한 코에 약간 서양적인 얼굴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태어날 때 눈이 되게 작게 태어나고 병원에서 여러 번 수술해가지고 여기 눈에 상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화장으로 이제 컨실러로 가린 건데 어렸을 때는 화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생으로 다 드러내고 다녀야 되고 또 여자고 사춘기가 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눈 때문에 차별도 많이 받았던 적도 있었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어리잖아요. 뭘 알겠어요. 네. 그냥 보이는 게 나니까 그걸로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서 저는 다행히도 부모님의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되게 긍정적이세요. 네, 사실 이걸로도 힘들 수 있... 그냥 항상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었는데 아버님이 야, 눈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키 작은 사람 있고 큰 사람 있고 하얀 사람 있고 까무지막한 사람 있고 그거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냥 너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당당하게 항상.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이 눈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은 저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하나씩은 적어도 하나씩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눈이었을 때고 그래서 물론 그런 차별도 받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거를 내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그런 마인드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도 누가 뭐 눈 가지고 뭐라 그래도 뭐 어쩔 건데 그냥 내 자신인데 차별하더라도. 근데 또 미국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대학을 갔는데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 그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뭐 다 말 그대로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이거는 미의 기준이 한국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맞아, 나라였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서 되게 밝았어요. 긍정적으로 밝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 시선들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미국 오니까 그게 아예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해주는 거지 제 눈을. 되게 동양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 제 2의 삶이 시작이 됐구나. 전성기. 네, 전성기. 그래서 원래 밝았지만 더 밝게 또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고 콤플렉스 있는 게 장점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에 내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아까 얘기했던 완벽하지 않잖아요. 맞아. 근데 이걸 다 숨기고 싶어해요. 나는 이 콤플렉스를 진짜 저 뒤에 내버려 두고 난 완벽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제 자신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더. 맞아. 네. 제가 내가 이런... 내 자신을 인정해야 남들도 인정해주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이 콤플렉스였던 게 저희 브랜드가 되고 저는 장점을 시킨 것 같아요. 그쵸. 다 다르면서 아름다운 것뿐이지 딱 하나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지. 맞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눈을 뭐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태어난지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복잡한 건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눈을 되게 작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다행히도 시력은 정상이고 그냥 눈 크기만 작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애로 인정이 안 됐어요. 수술했는데 여기를 옆으로 찍고 왜냐면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찢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눈의 근육이 다른 사람보다 더 발달이 돼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보면 눈에 이렇게 수술한 자국이 있어요. 네,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한 그런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눈 크게 뜨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야지 여기도 근육이 있어요, 사람이. 제가 그래서 눈 뜨는 힘은 있는데 눈 감는 힘이 없어요.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잘 때 좀 눈을 뜨고 고등학교 딱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성형외과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다 거부. 왜? 일단은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건 눈은 크게 만들 수 있대요. 쌍꺼풀도 될 수 있고 크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눈을 더 못 감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력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치. 건조증이 심해지겠고 시력이 저하가 되고 내가 그러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좋은 메시지야. 이제는 근데 유튜브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약점이 장점이 되고 또 그게 내 브랜드가 되고 또 그게 메시지가 되고 그쵸?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흑인이랑 사귈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이 변했지만 그 당시에 흑인과 만나는 거는 굉장히 너무 부끄러운 몇십 년 전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튜버로서 흑인 만나시는 분 만나요. 그러면 같이 영상 찍을까? 그러면 안 한다. 제 얼굴 넣어주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그 당시엔 되게 부끄러운 일들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나 흑인 만난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사람들한테는 충격이면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내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끄러운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거를 드러냄으로써 지금 그게 약점이 아니었던 거 내 강점이었고 내 브랜드가 됐고 그러면서 내가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들에게 더 희망을 줘.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진짜 대단해. 진짜 유튜브에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유튜브 전 세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메시지. 이제 같이 언니랑 촬영을 하고 언니 채널에도 제 영상이 올라갈 거고 제 채널에도 언니 영상이 올라갈 거잖아요.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네. 맞아. 저희한테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라든지 메시지들이 긍정적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맞아. 네. 아 여기 너무 예뻐. 한국이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이봐. 다 은침이야. 은침. 이거 다 예쁜데?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 거. 오빠. 너무 귀엽다 언니 이거 너무 귀엽다 아까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체인도 있다 어머나 너무 귀엽죠? 대박. 이렇게 두 개? 가슴이랑 이유리 세트로? 어머 진짜 너무 귀엽죠? 오 너무 귀여워 이모 주위에서 잘 나올 때 주위에서 안 나면 없으니까 잘 나올 때 그러니까 요즘 네. 잘 나올 때 많이 받아보세요 세트 있나 보다 목걸이 아까 곰돌이 세트 어머 아까 너무 귀여워 나 미치겠다 나 귀걸이 할래 귀걸이 할래요? 어. 언니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애들 당연히 애들이지 나 할래 나 할래 세트 이봐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이건 또 하나 사주고 싶은데 어떤 거야 언니? 클로이 거 아 클? 괜찮아요 아, 머리카락도 없으니까 그러면 클로이는 이거 머리 말고 다른 거 이거 목도리 너무 예쁜데? 자기가 한번 하나 언니가 골라주세요 목도리 근데 보고서 이거는 오랫동안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이거 한번 하여서 이걸로? 클로이 잘 써 네 폰으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언니? 아 저희 엄마가 있을 텐데 핸드폰 번호 돈이래요? 엄마 보다 그럼 자기 있어? 없어요 자기가 있을까요? 네 그냥 있어요 아무도 홈플러스 아무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나 여기 살 때 나 홈플러스 있었는데 혹시 내 핸드폰으로 돼 있는 거 아닐까? 아직도? 몇 년 전에 썼던 감사합니다 클로이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목도리도 예쁘게 써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너무 귀엽다 아, 생일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생일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래 뭐 먹지? 다이소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 다이소 진짜 최고야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아무 진짜 모든 게 다 있어. 나이키. 어제 스타킹도 사고 막. 아, 스타킹. 이거 남자 팬츠인가? 남자 팬츠 하나 사가야겠다. 어, 그래? 도시가 돈을, 이런, 관심이 없이 돈을 잘 안 써. 내가 사줘야지 옷을 사는 일이라서. 남자 건가, 이거? 작아 보이는데? 한국은 이런 것들이 비싸잖아. 옷들이. 수입이니까. 그러니까. 옷들이 다 비싸. 뭘 좋아해? 남편이. 남편 거요. 남편이요? 네, 남자 사이즈 맞죠? 아니요, 여자분들도 입으시고요. 요즘 공용으로 나와서. 아, 그래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남편이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사이즈는 같은 사이즈 겠죠 미국은? 네. 바꿔나 그렇지 않죠? 미국에서 바꿔나 미국 사이즈가 같아요. 그건 뭐예요? 저 영상 찍는 거예요. 무슨 영상 찍어요? 유튜브요. 유튜브요? 인사하실래요? 유튜브 채널 아 이쁘게 안 하고 하는데 아 화장실에서 세수 좀 하고 와도 돼요? 아 이틀 때 지금 안 씻어서 이쁘게 안 나오고 원래 제가 원래 더 곰팡이 더 좋았는데 아 곰팡이 더 좋았어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는 좀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전 좀 됐고 구독자 수가 제법 되겠네요 어마어마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근데 이분이 80? 이분이 한국 진짜? 아 근데 이분도 유튜버시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더 많이 보셔서 저는 이제 외국 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아... 한국 분들이 더 많이 보셔서 여기 지나가면서 한국 분들이 많이 알아보셨어요. 어? 미국 가족 설명처럼. 아 그래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아, 네. 저는 이제 릴리거든요. 네. 릴리 가족. 그렇고 오세요. 릴리 가족 하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패션이 좀 남달르긴 했어요. 아까 제가 다른 패션이 남달랐대요. 보조기였어. 아 내가 너무 외국인 같이 입은 거야. 뭐가요? 제가 뭔가 한국스럽지 않게 입었다는 거죠. 근데 막 그런 찌진 옷을 입진 않죠? 아 제가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주변에 방행지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장사 어떤 장사? 옷을 더 사고 싶은데 제가 판매하는 옷을 더 많이 갖고 오고 싶은데 외국에서 사갖고 와야 돼요. 다 판매면 안 되고 정품이어야 되다 보니까 경행 수입하시는 엔더 사장님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고맙죠. 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응원합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네. 저요? 나이 많아요. 38살. 네. 오늘 좀 안 씻고 나가지고 지금 아프지 않은데요. 아 진짜요? 그렇게 한국에서 사드려야 돼요? 젊어 보이시는데. 장사가 안 될 때는 물론 힘들지만 이렇게 뭐 재밌는 분들도 만나요. 제가 두 분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요? 그렇게 안 사주면 옷을 안 사서 잘 안 쓰는데 케미카드도 되나요? 케미카드는 안 되죠? 한번 해볼까요? 네, 아직 안 사주면 돼. 될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굉장히 무거우네요. 네, 카드가 무거워요. 카드는 무거우면 힘들어요. 맞아요. 네, 가벼운 카드가 한국에서 사신 지 얼마 되나요? 여기서 사는 여기서 갈았어요. 아, 여기서 잘.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산 지는 10년 정도예요. 10년 정도 넘었어요. 영어를 되게 잘하겠어요. 제가 영어를 밤에 배워가지고 밤에요? 왜 밤에 네, 새벽에 배워가지고 낮에는 영어를 할 줄 몰라요. 아니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은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칠투 공부해가지고 영어는 새벽에 조금 알아요. 아 새벽에? 네. 그 새벽에? 한글도 낮에는 잘 몰라요. 밤에 잘해요. 신기하네. 응? 들어가 신기해. 있어요 저희? 저요? 뭐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좀 나오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난 잘 안 돼가지고 나와? 말할 사람이 맞았어. 인사하세요? 네. 인사 어떻게 돼요? Lily Petals World. 발음이 Lily. 좋네. 좋네. 영어 언제 배웠어요? 이분 우리 사람이죠. Lily? Lily, L-I-L-Y. 네, 맞아요? Lily 가족 쳐보세요. 가족. Lily 가족. 어? 안 뜨네. 영어를 몰라서. 네. 네. 본인이 네? 편하게 쳐요. 네. 내 핸드폰이나 생각하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제가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 아니. 성격이 너무 좋으니까 장가가고 싶어요. 아 결혼 아직 안 하셨어요? 네 결혼하고 싶어요. 아, 요즘 제가 팔로 할게요. 아이고, 우리 마팔이에요 마팔. 아 인플루언서네. 맞아요. 오 저 이거 친구해줄지? 응? 아 나 너무 펼쳐네. 네, 약혼자한테 승낙 받아야 돼. 팔로 못할 수도 있어요. 뭘 먹을까? 주문하신 메뉴를 선택하여 전바구니에 담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저는 이거 상황이 매콤한 거? 주문하신 메뉴를 선택하여 무지개? 네. 결제를 정상적인 수입니다. 주차권도 주네. 차도 누가 좋아하는 주차권.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신두부. 매운 거 잘 먹어요? 매운 거 엄청 잘 먹지는 못한데 좋아하는데 너무 매우면 안 돼. 이거 진짜 매워요. 그래? 거의 불닭수수. 진짜? 근데 맛있게 매운? 들깨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뜨거. 저는 이렇게 매운. 맛있죠? 버섯도 엄청 좋아하고. 들깨랑 버섯 환상의 공감이니까. 오케이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택시 왔어. 이제 갈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언제 봐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 미국에서 2-3년 뒤에 보는 거 아니야? 난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오면 꼭 전화할게요. 꼭 연락할게요. 네 언니 진짜
너무 좋아. 처음 봤지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도 오늘 갈게요. 네. 유리하고 다솜이한테 안부 인사 꼭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언니 조심히 가요. Right on time. My mom called me. 여보세요? 어? 나도 홈플러스 앞인데.